인간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모든 종교에서 보면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우리 인간이 곧 이 하늘입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의 특징인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도 최고 신의 피를 받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요거는 대우주입니다. 요거는 부모예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태극을 이룰 때, 태극을 이루면 음양이 하나 된단 말이에요. 합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하면은 하늘의 마음이 됩니다. 부부가 화합을 할 때 그 마음이 지극히 황홀하고 즐겁고 그 즐거움이 극도에 달하는 겁니다. 극. 즐거움이 꼭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 예.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사랑으로, 사랑이 충만한 그 상태를 우리는 대우주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 엄마 아버지의 파장이 우주와 같은 태극 사이클이 이 공조체제가 돼요. 그래서 대우주의 생명력인 원기, 우주원기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어디에 전달이 되냐 하면은 남이다다. 자식. 이거는 정신이 되고 이거는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인도 사실은 태극의 존재입니다. 한 개인도. 왜? 하늘이 있고 정신은 하늘이죠. 육체는 땅이니까. 음양이니까. 한 개체, 한 개인도 그 자체가 생태극입니다. 생태극. 부모도 태극이고. 이것은 대우주고 이것은 소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소우주. 요 모양은요, 이 태극의 형상은 재미있는 것이 서 있다가 총을 딱 맞으면 남자는 앞으로 탁 꼬부라지요. 앞으로. 근데 여자는 뒤로 쓰러져요. 그리고 죽어서 물에 뜰 때도 남자는 엎어져서 뜬데 여자는 이렇게 떠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화합을 할 때 그 마음이 우주와 통한다. 하늘에 닿는다 이겁니다. 하늘에다. 극락의 다음으로서 우주와 통해서 거대한 우주 일기가, 생명의 원기가, 우주의 원앙 전기가 태어나는 한 생명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하늘에서 왔다. 그 기니까. 그 몸은 뼈와 그 살은 부모로부터 받고 이 정신은 대우주로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는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부모는 대우주고 내 몸의 부모는 부모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인간은 우주로부터 그 영혼을 받고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아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소우주로서 생태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이 그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 우주로부터 이 받은 그 최초로 받은 생명의 원기,
이 생명의 원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선천지기라. 하늘로부터 미리 선불로 받아갖고 나온 기운이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아온 기운이, 그게 원기입니다. 그 원기가 아닌 것은 뭐냐면 태어나서 태어난 이후로 이 땅에서 받는 곡기, 수기, 공기 뭐 이런 모든 그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모든 이 힘은, 이건 힘이라 그러죠. 이거는 후천의 기, 선천의 기에 반대로 후천지 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우주 일기를 받아서 이 우주 일기가 생명의 원기는 그 자체로 빛입니다. 빛. 그래서 그 이제 간단 애기는 말하자면은 원기 덩어리예요. 빛 덩어리입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빛 덩어리인데 이빨이 나고 이러면 뭐 이제 밥을 먹는다 이 말이요. 곡기, 이 땅에서 얻어지는 공기, 뭐 또 물, 수기, 이런 땅의 기운을 섭취하면서부터 그 몸에 후천지기, 말하자면 음의 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빛, 양기, 우주로부터 받은 양기 외에 땅으로부터 섭취하게 되는 음기가 점점 늘어나서 20살이 딱 되면 이 몸의 기운이 음과 양의 밸런스가 50대 50으로 딱 태극이 돼요. 그래서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음양의 밸런스가 맞으면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년이다, 성인이다 그래요. 20살을. 네. 그 이때 남자는 군대 가거나 여자는 시집을 가거나 아기를 낳거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다. 근데 이 점점 그 이후로 양기는 줄어들고 몸에는 음기가 쌓입니다. 음기가 늘어나서 몸이 식어가요. 그래서 이 양기가 다 소모되면 늙어서 죽어서 원기, 이 원기가 끝나면은 이제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생로병사가 오게 되는 까닭은 원기의 소모에 달렸다. 원기가 소모만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늙지 않는다. 병들지도 않는다. 무병 장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가는 것은 우주로부터 태어날 때 받았던 이 생명의 원기가 점점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기는 태어날 때 딱 한 번밖에 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충전이 안 돼요. 태어날 때 부모의 그 몸과 마음을 통해서 딱 한 번, 그래서 선천지기다. 평생 쓸 그 에너지, 원기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